자, 그럼 30번.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신한은행 지점명 사택이 지금 이제 비대면하고 전국에 중부대만 거든요. 우리 처음에도 신한은행 점포가 5개 있습니다. 줄여야 돼요, 이거를. 아, 줄이다 보니까 5개 지점장 사택이 만약에 2개 줄었다면 2개 남잖아요, 이게. 여기 이제 같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공매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판을 아랫게 내가 넣어줬습니다. 아랫게 이제 내가 좀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걸 깔아가지고, 이 사택이 33개 나왔어요. 33개가 나와가지고, 막 아주, 완전 급매 수준으로 막 나왔습니다. 너무 싸진 않고, 보통 이제 광주, 광주시는 한 2억 정도 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강생이 이제 물어보는 거는요, 이 이제 대출을 많이 물어봅니다. 대출은 영남 쪽은 여기로 물으면 됩니다. 금부영 부장 물어보세요. 우리가 전속이 되니까 잘 알려줍니다. 그럼 낙찰 받기 전에 자 이런 거 있죠. 내가 농협 그러는데 자그 다가구나 뭐를 낙찰 받는데 크면은 전화해 보면 잘 몰라요. 그 은행 직원들이 그죠? 그래서 금부영 부장한테 사건 번호를 딱 아껴주면은 뭐 바쁘면 자기가 좀더 일하게 된다 그거 적어놨고 바로 아마 연락 올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고 싶은데 크면은 이제 뭐 우리 학원 수료생이다, 재학생이다, 수강생이다 크면은 아마 거절을 안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 낙찰 받고서는 막 해줄 사람 많습니다. 근데 낙찰 받기 전에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요것도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서울권 안 됩니다. 주로 뭐 대구까지, 뭐 부산, 경남 뭐 요쪽은 잘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한은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지점이 많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제일 밑에 봅니다. 금융위원회 규제, DSR 규제가 있어요. 이게 40%로 제한하는데 2억 이상은 소득 증명이 필요하대요. 그럼 이게 지금도 유효하느냐? 우수한들이 알아보니까 유효하대요. 윤석열 정부에서 LTV는 뭐80% 올리겠다 했는데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DSR 규제가 지금 심한 겁니다. 이게 2억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2억이 넘어가 버리면은 다른 데는 2억이 딱 하면 아예 대출이 안 돼요. 주택담보대출을 그래요. 주택담보대출. 상가도 막 그렇다 그래요. 자, 그래서 DSR 해가지고 대출이 2억 넘는 거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7억짜리 5억에 뜨는데 5천만 원 예언하는데 잔금 못 치르면 5천만 원 띠고 다닙니까? 지금 잔금 안 되면은 누가 이러면 돈 누가 빌릴 겁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맞춰야 되는데 2억이 넘는 대출은 소득 증명이 없으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지분 같은 거. 1000만짜리. 이런 건 대출 필요 없죠, 사실은. 그런 걸 앞으로 많이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소득 조금 조심하시고요. 대출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DSR 이거를 2억이 아니고 5억 올리려고 했습니다. 5억으로. 올라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가 봐요. 안 된다. 5억 올리면 가계부채가 지금 막 세계에서 탑인데, 안 된다. 이래갖고 지금 오는가 봐요. 그 DSR은 손안 대는 걸로 지금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는 앞으로 쉽지 않다 해봅니다. 쉽지 않다. 대출 규제가 쉽지 않으면은 부동산도 쉽지 않은 거예요. 대출이 팡팡팡 돌아가야 이게 분양, 상가 분양이고 뭐고, 막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대출을 다 묶어버리면은 뭐 아파트 15채 사겠다. 대출 2억만 해줄게.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갖고 8억을 돈을 넣어갖고 못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대출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상승이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대출에 조심해야 되겠다. 자, 그다음 봅니다. 여기 보면은 뭐냐, 그러면요. 여기 지금 오늘은 이제 어제 마감이기 때문에 번호 안 넣어도 된다. 요, 이쪽 관리번호 있다, 뒷페이지에. 그럼 관리번호를 아마 넣으면은 나올 겁니다. 2022-0500. 근데 어제 이제 만약에 유찰되면은 다시 또 하겠죠. 자, 요 번호를 제가 원비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원비드 가서 번호를 넣고 검색을 눌리니까 요뭐 나오죠? 3억 7천에 나왔어요. 그럼 상시도 아니다, 상시도 하지 말고 이게 번호를 또 눌리면요 이런 데이터 떠오릅니다. 자, 인천 남구 주안동의 현대 아파트 말이죠. 인천의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 거냐? 요 보면은 신한은행 총무부 허산시와 담당자다 이 말이죠. 담당자다. 얼마에 파는데? 최저가가 3억 7천이다. 3억 7천. 마감이 어제 5월 18일 4시입니다. 이제 마감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끝났는데 자 앞으로 계속 나오고 이게 이제 신한뿐만 아니고 전 금융기관이 점포를 줄이거든요. 인원도 줄입니다. 지금 줄이다 보면은 지면 사택이 막 인원 줄일 만큼 또다 팔아야 되게 다 소유로 갖고 있다가 저도 지면 사택에 몇년 있었는데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보면 이 자료가 없죠. 물어보는 거는 요 물으면 되고, 자료는 지금 자료가 별로 없어요. 자료가 자료가 별로 없어요. 감정 평가 정도만 보도 있고 자료가 없거든요. 이건 어디 가나? 그러면 항시 우리 온비드 가실 때는 해당 공고보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요 가야 첨부 파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해당 공고보기를 눌렀습니다. 눌리니까 이제 제일 밑에 첨부 파일한테 넣으세요. 그럼 요거 누르면 됩니다. 예. 눌러가지고 보니까 33개. 전국에 서른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니까 부동산 매각 공고해가지고 33개가 나왔습니다. 요 보니까 경남 창원에도 나왔더라고요. 여기 창원에 여기 있네. 성산구 16번에 있네. 창원시 성산구 성원 아파트. 요 보니까 성원 아파트가 요거 4억 2,500. 전용이 84제곱입니다. 이게 4억 2,500인데 시세는 한 4억 6천 가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어제까지 마감했습니다 이야기고. 그래서 어제 내가 팔린 거는 할수 없는 거고, 이게 팔린 거는 할수 없고, 그 다음에 안 팔린 거는 아마 또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죠? 뭐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 한번 또 나오겠죠. 금액을 다운해서 나오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으면 된다. 그럼 가은행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나 기타 일반 재산하고 많이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3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를 조금 배우시면은 명도도 아무 필요 없죠. 집량 사택이나 다 공실입니다. 그죠? 집량 쓰다가 이제 점포가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집량에다가 막딴 데로 발령 받고 이제 비가 있으니까 그거를 각 은행에서 이게 뭐 신한뿐만 아니고 각 은행, 각 보험사 다 마찬가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공매에서. 자, 31번. 이제 대출입니다. 우리 산을 낙찰 받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은 보전산지. 그죠? 자, 우리 산에는 임야를 받을 때는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보전산지는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자, 그렇죠? 대출이 잘안 되는 보전산지 임야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다. 농협에서는 대출이 아예 안 되고, 산림조합에서 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농협이 한 절반 정도 될까 말까? 이것도 막 애매합니다. 자, 근데 양평에 산이 어제 내가 뽑아놨더니 또 팔립이더라고. 58이 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팔리는데, 20일에 330을 봅니다. 산을 볼 때는요, 이렇게 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봅니다. 자, 산을 임야, 보죠, 임야. 양평군이 좋죠, 그죠? 양평군 좋잖아요. 서울이 가까우니까. 제일 좋아하는 산입니다. 양평군에. 자,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산을 볼 때는, 임야를 볼 때는요,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물론 위치도 좋아야 되겠죠. 위치도 좋고 다 좋아야 되는데 전자지도 보시고 이렇게 쭉 봅니다. 그죠? 이렇게 길도 물었는가? 아, 길도 물었네. 그죠? 그래서 좋다 보고 일단 이렇게 봤는데 문제는 사는 용도를 잡아야 돼요. 용도. 자, 이 뭡니까? 보전산지 중에서 공용 산지입니다. 개발지향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입니다. 아이, 별로네. 자연녹지지만은 여기서 막 걸립니다. 개발제한국도 안 좋죠? 상수원 보호구도 안 좋은 거요. 일단은 보전산지가 되면요, 대출이 일단 안 된다 봐야 됩니다. 자, 농협에 전화합니다. 전화해가지고, 자, 임야를 내가 낙찰받았는데 대출이 됩니까? 딱 물어보면은 딱 물어봅니다. 보전산지입니까? 준보전산지입니까? 물어봅니다. 보전산지입니다. 그러면 전화 빨리 꺼내서 준 크면은 또 물어봅니다. 길이 연결됩니까? 접했습니까? 맹지입니까? 묻는다. 맹지입니다. 그러면 또 끊어.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럼 우리 뭐 봐야 됩니까? 준보전산지인데 길을 물은 거.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경사도 약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대출이 어렵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문 넣어 있나요? 그럼 이걸 자문하면은 이제 대출이 안 되면은 이제 돌다가 미납한다고. 10% 미납이 되고요. 그 써놨죠? 쭉 내가 읽어보세요. 그다음 2번 봅니다. 이번에 반갈로 2번 준보전산지 임야는 요거는 관리적 임야거든. 주로가 99%가 관리적 임야는 도로와 저촉돼야 대지되다. 자, 20일에 3897, 20일에 3897. 자, 다 이렇게 봅니다. 임야를 내가 봤어요. 임야를 보는데 봐야 될 거는 다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여기 보면은 임야를 보죠. 이렇게 쭉 봅니다. 그죠? 아, 경사도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봅니다. 딱 보다가 용도지역을 봐요. 우리 토지 살 때는요,
무조건 용도를 봐야 됩니다. 그 운명이 정해져서 니는 모텔도 질수 있고 질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용도가 뭡니까 지금? 준본연산지다 사이니까 계획관리지이니까 당연히 준본연산지다. 그럼 뭐 좋다 말입니다 지금. 그죠? 좋은 거예요. 또 그러면 밑에 현황 위치를 보면은 콘크리트 도로에 접한다. 어휴. 그럼 이래되면 끝난 건데 대출 안 되는 별 문제 없어요. 낙찰가에 뭐한 60%, 70%막 이렇게 대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쫙 보면서 직감적 느낍니다. 보전산지다 크면은 에이, 나 돈도 별로 없는데 넘어가자 하면 되는 거고 준, 자, 딱 보세요. 도로 잘 물었잖아요, 그죠? 또 물고 잘생겼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시면 좋아요. 이런 거를 딱 사시면은 팔기도 좋고, 그죠? 이런 거는 막 그런 대로. 경사를 잘 봐야 돼. 경사도가 또 심한지, 심하면 되겠죠? 그 옆에 또 집도 있는 거 보니까, 막 적당히 또 괜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같이 집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엊그제 팔렸어요. 지금 보니까 두 명이 더 나왔고, 그죠? 팔렸다. 그 산은 뭘 보느냐? 준보전산지가 본다. 중요하고요. 그럼 32 봅니다. 공매에서 517명이 입찰한 입장가 있어요. 나도 아마 1위 517명 들어온 거 아마 이게 최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자, 욕지도인데 631평인데 13만원에 평당, 아니 평당 20만 8천원 차 됐어요. 600평인데. 자, 그래서 디페이저, 디페이저 왔어요. 디페이저 보니까 405만원인데 1억 6천원 차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다가 잘 보이는 또 바다가 접해 있는 이런 땅을 사시면은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요 바다를, 저도 이제 뭐 마산 창원에서 태어났으니까 맨날 바다하고 친했죠. 여기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요런 거를 딱 보면은, 지금 요 보면요. 임야다 크면은, 위에 보면은 써놨다, 그죠? 제가 어제 전화했어요. 통영시청에 건축과 전화해가지고, 혹시나 강의하는 것이, 틀리가 싶어서, 용도 지역이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관리. 자,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통영시 건축과 전화하니까, 통영시청 조례 보면은 일종 근생의 나무목이라 휴게점은 안 된대. 처음엔 된다 그러더라고. 나는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게 생산관리지거든요. 생산관리지는 크피지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배우세요.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크피지면 안 되고 계획관리지역만 크피지면 된다. 이거 보면 됩니다. 비도지역은 그 다음 플러스 계획관리지역 플러스 수산장 보고요. 두 개밖에 없어요. 비도시지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써놨죠? 내가 붙여놨죠, 이게? 40조. 할수 있는 건축물이 갖고 일종 근생의 나무, 휴겸이점. 이 나무 휴겸이점이거든요. 휴겸이점 크는 거는 크피지입니다. 그 다음에, 2종의 자목 크는 것은, 이거는 일반점이다. 일반점은 아예 안 되는 거고, 1종에서 휴겸이점, 크피지점도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혹시나 또 강의하는데 틀리면 안 되니까. 통신 전화해가지고, 건축가에 전화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나? 그럼 이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번호가 몇 번이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3에 마이너스 123124 마이너스 215 봅니다. 자, 이제 공매를, 이제 500몇명 들어왔나? 500. 많이 들어왔죠, 그죠?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왜 제가 잘 아나 보면요. 캐나다에서 온 우리 수강생이, 그때 수강생인데, 원장님, 캐나다 돈을 좀 가왔어요. 저거를 낙찰 받아가지고, 통영 욕지에다가, 투썸 플레이스를 하나 만들고 싶대요. 욕지도요. 그래서 하면 좋겠다. 자, 이 낙입니다. 자, 봅니다. 400만짜리 얼마 팔렸다고요? 쉽게 팔렸죠? 자, 그래서 이제 눌리죠? 자, 눌리가지고 보니까, 생산 관리지에다 써놨죠. 낙선. 자, 봅니다. 그럼 이쪽 보죠, 이렇게. 국유지인데, 이렇게 봅니다. 산을 보죠. 이렇게 보다가, 조금, 이제, 경사가 조금 있는 것 같죠? 느낌에, 그죠? 경사가 조금 나왔고, 이제, 위치는 좋아요. 전자지도를 보니까. 자, 이렇게 봅니다. 욕지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통영에 오시면은, 통영 여객터미널에서 한 1시간 걸립니다. 욕지도까지. 욕지도, 연화도가 있어요. 욕지도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항구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 같으면은 처음에 이랬어요. 그 친구가 투썸 플레이스 같은 거 해놓으면은 좋겠다. 왜냐, 그러면 이 맞은편에 밤에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은 빛이 많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맞은편에. 이 컴컴하면 됩니다. 얘로
샀는데 요 샀어요. 샀는데 밤에 금금하죠? 이러면은 돈안 됩니다. 안 되고, 맞은편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이게 마산 항구처럼 빛이 여기 이제 사람들 사니까 그죠? 사니까 불빛이 빵가빵가 하면은 이게 뭐 휴양 잘 합니다 밤에.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가 이걸 사서 원장님 나요 투썸 프레스 하나 좀 만들어서 한번 막 걔네한테 왔더니 그냥 사고 싶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난 봤죠. 토지는 뭘 본다고요 먼저? 토지다 야죠. 토지니까 토지용 계획 이거 누르세요. 요거 꼭 누립니다. 누르면은 이제 뭐 뜨겠죠? 용도 지역을 봅니다. 용도 지역. 뭐라고요? 생산 관리죠. 그럼 마음속으로 크빚이면 안 된다 딱 느끼세요. 보존 생산 관리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딱 빼드릴게요. 자, 그래갖고 준보조산지 요거는 좋아요. 길이 있고, 이렇게 대출을 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이게, 여기 보니까 준본산대가 있죠? 준본산지. 이때가 있기 때문에 대출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길 붙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른 거볼거 없어요. 통영이니까. 통영시 조례를 보면 돼요. 조례를 여기 보면 됩니다. 여기 있죠? 조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 보면 됩니다. 다른 거볼거 없어요. 자, 꼭 누려보면은 40조에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40조에 이렇게 보면은 할수 있는 게 뭐냐? 맞죠? 1번. 1호 공동주택 말고 2호거든요. 보니까 1종 건생 중에서 나무, 아가나, 사목은 제외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를 제외한대, 나무. 이게 커피죠, 이게. 이 나무. 이게 이제 우리 건축법 시행령 가면요. 요 가면은, 별표에 가면은 나옵니다. 나무.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나무에, 이게, 일종의 나무은, 자, 일종 나무 포함한데 제외한대요. 제외죠.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일종, 자, 다시요. 일종 나무을 제외한다 크면은 이 땅은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2종에서는 자목을 제외한다 크면은 또 별로예요. 그럼 나목이 뭐냐? 휴겸이죠. 자목은. 일반음이죠. 일반음이 뭡니까? 일반음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하고 휴겸은. 술을 파느냐 못 파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술을 파는 자목이 되면은 이 커피집, 이게 갈비집이 되는 거, 횟집이 되는 거고. 나목은 요거는 이제 휴겸점은 커피는 포함되는 이거를 제외한다니까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제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 그럼 이게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이야기 나왔어요. 별표 1에 제3호 나목을 제외한대요. 그래서 요것도 시간 있으면 내가 지금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못 되는데 일단 그걸 외우세요. 그냥 막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외웁니다. 나목, 자목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1종의 나목, 2종의 자목을 제외한다. 하는 토지는 나쁘다면 돈이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알겠죠? 자, 우리 친구 전화 왔어요. 아주 수강생이 저기 남해군에 가서 전화 와서 6억짜리 땅 도장 찍기 직전이래요. 그래서 내가 하시라 그러면 너 도장 찍기 전에 사진을 다저 카톡에 보내주면 내가 퍼뜩 감정을 잃는다. 1분 만에. 해줘. Yes, no. 답을 얻어라. 이제 그게 기억나는가 봐. 그 자기 이제 와이프 완전 째려가지고 옆에 이제 커피집이 좋은 게 있는데 옆에 땅이 나왔어요. 이제 누가 개발해가지고 사겠다는데. 그래서 사진이 나왔어요. 내가 생산 관리라. 커피집 안 된다니. 그거 안 된다. 옆에 커피를 하고 있는데 발이 붙은 땅이. 그거는 옛날에 조례에 맞춰서 된 거고, 너는 지금 안 된다. 내가. 3호는 그거는 막 전원주택지. 소매점 정도. 그건데 크비는 안 된다. 크비는 안 되는데 옆에서 크비님이 되고 또 크비 해보세요. 가만히 있나 그 사람이 못하고 난리치고 이제 민원 넣고 난리 나죠. 그 크비는 못하는 땅인데 우리 크비 좀 하고 있는데 놔두냐고 하면 뭐 당장 쫓아오죠. 자 그래서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크비는 안 된다. 그리 외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계획관리만 된다. 계획관리하고 수산량 보고용만 된다. 두 개만 외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 땅을 517명 붙었어요. 1억 3,100이에요. 그래서 엄청 붙었어요. 이게, 요거 볼 때는 있습니다. 요꼭 누려보면은, 요것은 알 수가 없어요. 몇명 붙었는지. 저는 옴비드 가죠. 옴비드 가서, 요 보면은, 이 나옵니다. 이 나오죠. 여기에서 1억, 입찰 1억을 눌러보면은, 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세 이동을 눌러보면요. 눌러보면은, 이제 인원이 나옵니다. 예. 자, 상세 이동 눌러가지고, 눌리 가지고 여기에서
눌림에는 나옵니다. 인원이. 자,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여러분 처음 보죠? 이 사람은 엄청 세게 썼어. 보통은 요 정도가 아마 적당할 것 비이는데 내가 보니까, 그죠? 이 사람은 1억 3,100에서 했다. 그럼 이게 그러면 커피점이 지금 되고 있느냐? 지금 될까 안 될까, 지금? 그 지금도 봐도 내가 지금 보기에는 조용하더라고. 조용한 거는 뭐죠, 그러면? 도의되면은 벌써 뭔가 했을 건데, 지금 요 전자 지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맨 땅을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이거는 커피 좀 벌써 됐으면 좋았겠죠, 그죠? 자기도 이제 늦게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나 자잖아. 세게 쓰인 거는 지도 뭐큰 포부가 있었는데 안 되는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해야 될 거는요, 요겁니다. 산지 정보 시스템 가서 전체 면적이 준보전 산지인지, 그 다음에 산림 정보 다드림 가서 경사도가 몇 도인지, 자, 이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우리 산을 살 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네이버에 가서요, 산지 정보 다드림 가시면은, 다드림 가면은 이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이게 조금 바뀌는데, 다드림 가면은, 요 밑에 이거는 산지 정보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산지 정보 시스템이고, 요 가면은 이제,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는데, 왼쪽 써놨죠? 보전 산지는 대출이 안 돼. 오른쪽에 요거는 대출된다. 그럼 대출되는 건 문제, 아까는 대출되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커피좀 안 돼서 그게 문제지. 알겠죠? 대출되는 문제 없다. 그럼 이건 어디 갔냐? 산지 정보 시스템 가서 하시면 되고, 산림 정보 다드림 가시면은, 거기서 주소를 넣으면요, 여기서 넣으면요, 뒤에 넣어봤습니다. 산림정보 다드림 가서 주소를 넣으면은 경사도나 경사도. 경사도가 20도, 25도 나왔어요. 이게 경사도는 이 평균에서 이게 높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15도, 15 사실 높습니다. 높은데 25도 같으면 상당히 셉니다. 그럼 이거는 건축하고는 쉽지 않을 거다. 내가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가시면은, 산림정보 다 들어가면은 경사도 나오고요. 또 여기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확대 보면은, 그런데 살필지별 산림정보 보고서 이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손님한테 딱 카톡에 넣어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임야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딱 주면 열패 주면 되니까 주면 좋아하겠죠? 그 임야에, 이렇습니다. 경사도도 지금 20도, 25도라서 좀 별로네요. 그거 이제 설명하면은 맥힌 나와요. 자, 쭉 있습니다. 자,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에 가보면요. 조례에 가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치법규 시스템 가죠. 자치법규. 자치법규 시스템 가면은 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15조에 보니까, 경사도가 20도 미만의 토지를 원하더라고요. 그럼 넘어가면은,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 심의를 거쳐서 할수 있는데, 심의 거쳐서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20도 미만이 통영의 평균. 아까 경사도 몇 도인가, 아까 이거? 20에서 25도 좀 높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땅이, 크비 좀 아예 안 되고, 용도지역 땅도 크비 아예 안 되고, 경사도가 높아서 단독주택 짓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땅은 별로다. 어찌 보면은 높게 사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땅은, 임야는요, 항시, 산지 정보 시스템, 산림 정보 다드림 요두 개를 꼭 들어야 됩니다. 두 개를 들어와서 여러분들 제침 이렇게 딱 경사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준보전 산지인지 보전 산지인지 그런 걸 확인하고 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보입니다.